낯선 여행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재미있는 그림이네요. 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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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아이고. 아니 이 동네가 예. 벌 동네 같아요. 이렇게 딱 보니까. 예, 이제 여기 벌이 많이 산 게 벌 동네지요, 뭐. 아. 우리 집 벌 치는데. 예. 그래서 벌에다 그리자마자 그린 거요. 아, 사모님이세요? 네, 네. 아. 여기 사모님들이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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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게 웃는 모습이 비슷해요. 비슷하니까 대화가 됐지. 너무 행복한 모습이 여기 딱 있어요, 두 분이 다. 행복해요. 아니 그렇게 좀 화가 난 일도 없었어요? 그죠? 여기까지 올라오지 화가 올라오면 에휴 그런 거지 뭐 하고선 삼키면 되지 침을 냉기면? 아침을 삼키면요? 그러니까 살죠 금실 좋은 부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손에는 안 물어요? 안 물어 담은 쏘지 뭐 가만 있어 약주하셨어요? 그 향내 말도 안 나오는데 말도 겁을 잔뜩 주셨는데 그 향내 맡은 벌이 대들어요. 어르신들 일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요. 벌이 아, 많이 그래요? 오더라도 예. 가시죠. 이 주인하고 같이 가면 안 쓴다며. 지천으로 꽃이 피는 5월은 벌이 가장 활발히 움직일 텐데요. 네. 동시에 좋은 꿀을 만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이거 벌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한 4, 50년 될 거예요. 아이고. 4, 50년 불안하게 오래되셨군요. 안식구가 좀 약해가지고. 네. 아내를 생각해서 40년 전 벌통 두 근으로 양봉을 시작한 부부 부부의 지극정성 덕에 현재는 벌통 100근 이상을 거느린 양봉 전문가가 됐습니다 사실 부부는 과거 농약 중독으로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긴 후에 농사일을 포기해 했는데요 생계가 막막하던 때 부부에게 희망을 대어준 것이 바로 벌이랍니다. 하자고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. 아니 저는 이게 벌을 좀 쏘았어요. 여기에 아니 여기도 좀 쏘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꿀 좀 한 잔씩들 잡수고 마시고 먹어야죠. 저건 정말 부부의 특별한 레시피로 꿀물을 타주셨는데요. 이게 화분이라. 화분. 아, 화분도 같이 넣어서. 저도 잡수. 야 진짜 시원하고 달콤해서요. 갈증과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. 먹었어요, 저는. 벌 쏘인 것도 잊으셨나 봐요. 네. 꿀처럼 달콤하게, 벌처럼 부지런하게 평생을 살아온 맹무영, 김영자 부부. 숱한 시련에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달콤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